포인트 31번은 공업재료 일반 두 번째 플라스틱과 금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플라스틱의 특징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이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변에 두리번 두리번하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가소성의 유동 상태에서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임의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플라스틱의 장점, 단점 보도록 할게요. 가수성이 우수하여 여러 형태의 성형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볍고 강도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고 타 재료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방수성과 비오염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따지자면 자외선에 약하고 내구성이 좀 낮은 거, 정전기의 발생량이 크고 상처가 생기기 쉽고 고온에서는 물리적 성질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연소되기도 쉽습니다. 반영구적인 내구력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 많이 하고 있죠. 친환경적인 문제들을 계속 대표적으로 막 내세우고 있는 상품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분류. 열 가수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수 있는데, 플라스틱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도 요즘은 많이 또 등장하고 있죠. 열 가수성 플라스틱 하면은 가열하면 연화되고 유동성을 가지며 투광성이 높고 광택이 우수한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닐계수지, 우리가 PVC라고 부르는 거. 비닐계수지, 아크릴수지, 폴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셀룰로스,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열 가수성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다음 중뭐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 분류는 뭐열 가수성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이런 정말 외워야 되는 시험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두 개 틀리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100점 맞으려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응? 100점 안 맞으실 거면은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몇개 특별한 것만, 눈에 띄는 것만 외워두셔도 잘 걸리면 100점 맞으실 수 있어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 하면은 가열하면 경화하여 3차원적 구조를 가지며 열과 화학약품의 안정적인 게열 경화성 플라스틱이에요. 이 단어 안에서도 지금 거의 풀어진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르, 알키드 수지, 에폭스 수지, 폴리우레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약간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멜라민 뭐 이런 거 안전하다, 뭐 폴리우레탄, 에폭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열에 좀 강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다열 경화성 플라스틱이다. 위에서 봤던 애들은 다 약했잖아요. 비닐계수 PVC나 아크릴 수지나 뭐 포리플로레 이런 애들은 열 닿으면 휘리릭 막 약해가지고 막 타고 녹고 막 이랬던 애들인데, 지금 밑에서 얘기했던 애들은 다 뭔가 강한 애들이었죠.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성형법 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성형법. 자, 플라스틱으로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용기도 만들고 뭐 이럴 텐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성형법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형법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출 성형. 사출 성형. 뭔가 형태를 뜯어내고 있어요. 사출 성형. 가열 실린더 내에 원료 입자가 용융해서 유동화되어 사출 피스톤을 통해서 금형 속에 압입, 냉각한 후에 금형이 열려서 자동적으로 성형품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거지 알겠어요? 금형, 틀이 있다고, 틀. 틀이 있고, 틀 안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얘를 쭉 금형이 열리면 성형품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 그거를 사출 성형이라고 부른다. 압축 성형은 재료를 형틀 속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방법을 압축 성형이라고 부른다. 압출 성형은 압출 성형기를 이용해서 재료를 실린더에 넣고 스크류를 통해서 연속 회전시켜서 성형하는 거를
줄성형이라고 부른다. 얘를 넣어주고 연속 회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압출성형이라고 부른다. 자, 네, 금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금속의 장점, 단점. 금속, 우리 캔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장점. 열과 빛. 전기의 양도체이며 경도와 내마멸성이 크다. 입자가 규칙적이며 광택이 우수하고 장식적인 효과도 높고 단점이라면 재료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녹이 생기며 색채가 단조롭다. 가공이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단점이 있죠. 금속을 좀 분류해 보면 철제는 순철, 강, 주철 이런 애들이 있고요. 비철 금속들도 있죠. 그래서 철강을 제외한 모든 금속, 구리, 경합금, 신금속, 귀금속 이런 애들, 얘들은 비철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귀금속, 일반금속, 경금속, 중금속, 우리 뭐 중금속 몸에 안 좋아요 뭐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 우리 책에도 등장했습니다. 중금속, 납, 구리, 수은, 우라늄 뭐 이런 애들을 중금속, 경금속, 알루미늄, 마그네슘, 베를리움, 나트륨 이런 애들 경금속. 이렇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금속의 열처리. 열처리하는 거 풀림. 풀림은 무엇일까? 연화시키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결정 입자를 균일하게 하는 등의 열처리 방법. 풀림이라고 부르고요. 연화. 풀려, 푸르푸르푸르. 얘를 부드럽게 풀리게 만든다. 담금질. 금속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더 냉각시켜 단단하게 담금질. 뜨임. 담금질에 의해 성질이 변한 금속을 담금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열처리 방법을 뜨임. 금속의 표면 처리질을 또 뭐가 있을까? 도금. 표면에 다른 금속을 얇게 정착시키는 방법. 도금. 금속 도금, 금도금, 은도금 배웠죠? 자, 포장. 표면에 도료 등을 도포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미관을 주기 위한 방법을 포장. 라이닝은 표면에 합성 수지, 고무 등을 피복시키는 방법을 라이닝. 연마는 표면 처리의 마지막 다듬질로 금속면에 평화를 유지하고 광통 높이게 하는 것. 연마. 반짝반짝하게 막 광택 내는 거 있죠? 그거를 연마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후처리 같은 후처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후가공 같은 개념으로도 할수 있는 게 금속의 표면 처리질입니다. 그래서 도금, 포장, 라이닝, 연마 방법 등이 있다는 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